기미 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만세력이 들어가면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 근데 요 태어난 일, 요게 나예요. 나 주어. 요 기미가 나머지 다 만났을 때 사주팔자 그 흐름을 80% 차지한다. 그래서 일주를 본다.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기미는 12운성 포태가 관대를 낳네요. 관대라는 것은 뭐 사모관대. 사모관대 뭐 우리 혁디 찰때 그걸 얘기하는 게 결혼식 할 때도 차고 뭐 등등. 자, 또 구름을 낳았다. 구름이라는 건뭐 떠돌아다니는 거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화원 꽃밭. 꽃밭. 미화원. 자, 나는 자연인이다. 귀농 귀천을 지향한다. 게다가 이 미토는 뭐예요? 조토라고 그래서 아주 건조하고 마른 땅이다. 그래서 조토를 놨다.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토가 매우 오리잖아요. 그래서 분주다망하게 돌아다닌다. 아주 바쁘게 뛰어다닌다. 분주다망하다. 바쁘게. 자, 역마. 그리고 다재다능하다. 몸은 좀 쇠약한 편이다. 또 육수살을 놨다. 무슨 말이냐? 동업을 하지 마라. 또 어떤 또남 모르게 어떤 목표 추구력이 또 노력하는 그 지향이 굉장히 강하다. 게다가 복성기인 태극기인을 낳았다. 복성기인 태극기는 뭐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년에 복이 있다. 육친관계, 육친관계라는 것은 이 육친을 말하는 거예요. 뭐 피를 낳는 형제, 그다음에 배우자. 육친관계는 조금 힘들어도 나는 잘 먹고 잘살수 있다. 또잘 나가는 형제 자매도 있다. 여기 형제 자매를 뜻하는 거고, 여기가. 자, 기미일주.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TV에 많이 나오죠? 기미일주가 많아요. 기미일주가. 또 역마살도 많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녀야 몸도 안 아프고. 자, 남성을 보겠습니다. 기미일주 남성. 그러면 관을 먼저 봐야 되겠죠? 관이라는 것은 자식의 동태, 또 어떤 직업의 동태. 자식의 인연은 썩 이렇게 아주 유정하지 못하다. 자식과 갈등하기 쉬운 구조이다. 직업이라면은 뭐 어떤 업상, 업상이라는 것은 네, 이 8자에 맞는 직업, 그걸 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맞는다면, 되어 있다면, 아니면 또 원국에 어떤 금이 있다면, 금이라는 것은 나한테 식을 얘기해요. 일터. 건강 이런 걸 뜻하는데 아니면 대운이라든가 있다면은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라면 금이 없다면 어떤 직업, 거주 이동, 직주 이동이 빈번하게 살기 쉽다. 부인과의 관계도 자주 다툼으로 인하여 갈등하기 쉽다. 자, 부인과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재성. 재성은 부인 처의 동태, 부인의 동태, 그리고 돈의 동태. 그러면은 나한테는 임수 또는 계수가 되겠죠. 물이니까. 이거는 나무를, 여기는 어디 갔지? 관. 요거는 나무를 뜻하는 거고, 요거는 물을 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물이 나를 만나면, 인미, 개미, 요 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미하면은 양이 돼, 양. 양이라는 건 어떤 뭐 기르고, 유경하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양. 그 다음에 개미하면은 묘가 되네요. 묘. 묘라는 건말 그대로 이 묘. 뭐, 죽는다 그런 건 아니고, 침잠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또 게다가 화계에 놓여 있다. 이 화계라는 거는 해묘미 삼합에서 마지막 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계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중화민국 할때뭐 이런 화자 있죠? 아, 화려함. 어떤 빛날 화자니까. 화려함을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성의 동태를 말씀드리면, 처덕 부인의 덕은 말할 수 없다. 부인이 쇠약하다. 또 묘를 놨잖아요.
게다가 재성이 공망이에요. 이따 공망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성이 공망이라 총명해도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실속이 없겠다. 김이일주 돈이잖아요. 실속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업상이 꼭 지켜져야 한다. 업상은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 어떤 직업이냐? 특용작물. 뭐 미토는 정보대를 뜻하니까 뭐 인터넷, 전기, 전자, 뭐 활인업. 활인업이라는 건 누군가가 죽이고 살리는 그런 직업. 어떤 교육업, 통신업, 전기, 전자, 인터넷, 뭐 자연인, 텃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이 업상이 대체가 된다. 내 사주팔자를 대신해 주는 거. 이게 제일 큰 부적이 되겠죠. 되게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자, 김이일주 여성. 김이일주 여성한테 관이라는 것은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뜻하기도 하고. 그건 뭐죠? 을. 가. 갑과 을이죠. 이게 남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과 을이 나를 만나면 양이 되겠고 또 묘가 되겠네요. 양이라는 건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남편 마찬가지로 원국의 금, 금이라는 거는 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터, 건강, 이것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본인, 나, 이 지금 여성이에요. 나 또는 남편의 직업이 업상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정이 없다. 정 없이 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김이일주 어떤 여성분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라고 태클을 걸고 싶다. 그러면은 분명히 직업이 잘 돼 있을 거다. 어떤 일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김일주가 아닌 몇 달 전에 그 댓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설명 끝까지 안 들으셨어요. 업상이라는 것. 그거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식상을 볼게요. 식이라는 것은 여성한테 자식, 나의 아들, 딸, 그리고 나의 건강. 남성한테는 처갓집, 나의 일터, 건강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금이란 말이죠. 금. 금은 뭐냐? 자, 경금이 되겠다. 그리고 신금이 되겠다. 그러면 경금과 신금이 나를 만난다. 그러면 관대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 쇠종이 되겠죠. 쇠라는 것은 반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환. 반환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 좋은 걸 뜻해요. 자, 결국 잘 나가게 되는 자식을 둔다. 특히 신금이 원국에 어디 있을 때. 그리고 건강면에서는 반드시 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왜? 얘도 얘도 기토도 미토도 조토다. 아주 바짝 마른 토양이다. 그 댓글에 어떤 분이 기토가 조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습토라고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습토라는 것은 물기를 말하는 거죠. 기토는 완전한 조토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 누구신지. 그런데 조토란 말이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김일주는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 수의 기운이 꼭 있으면 이제 또 돈의 뜻도 돼요. 수라는 것은 수. 이것도 돈. 하지만 미토가 조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조하느냐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건 토는 금을 생한다. 금 무슨 말이냐. 흙은 쇠를 도와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토생금 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생하지 못한다. 특히 화운에. 화는 불운에. 불. 그러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운은 병화운, 정화운, 오화운, 사화운을 얘기하는 거죠. 불운에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된다. 만약에 사주원국에 물이 약하다면 남녀공이 똑같다. 사람됨이, 김이일주 사람됨됨이가 참 단정하고 행실도 바르고 반듯하고 대인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건강에 막 이렇게 구름처럼 돌아다니면 건강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특히 이 운에 얘도 불 아주 말은 좋기 때문에. 자,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공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다. 비일공짜죠? 허공? 없는 거다. 없는가? 없는 기운을 계속 나는 더 원하고 더 욕망하고 그래요. 공망이라는 것은 나한테 돈이네요. 돈. 물이죠? 그러니까 이 공망일에는 결혼하지 않기, 창업하지 않기, 이사가지 않기, 뭔가 소중한 일을 하지 않기. 왜냐? 헛되진다. 무의로 끝난다. 그래서 공망일은 피한다. 언제? 공망일은 매년, 매월, 매일 다 달라요. 그래서 1년 공망일이 다 틀리고, 그래서 당장 가까운 공망일을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5월달에 31일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6월달이 11일, 12일, 그 다음에 23일, 그리고 24일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망이 어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내 사주원국에. 그러면 이때가 40대까지죠? 이때 뭐 잘 일이 안 틀려져요.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공망이 껴있으면은. 공망이라는 건 그렇게 안 좋은 거다. 요 날은 무언가 피한다. 그러면 언제가 좋냐? 좋은 날도 있어야죠. 그러면은 공망이 반대되는 날이 뭐예요? 귀인. 귀인. 귀인은 언제냐? 5월 26일. 뭐 이사 가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6월 달은 19일. 그 다음에 7일도 있대. 7일. 이럴 때 뭐 하시는 게 좋겠죠? 매월 틀립니다. 김일주, 제가 이제 부원 설명을 하면 어떤 그 댓글에서 어떤 분이 개사일주, 신묘일주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덕분TV에 들어가면, 개사일주, 신묘일주가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규정명리학이. 조금 오래됐죠?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아니요. 선생님, 네? 개인철에도 올릴 거예요. 예, 올릴 거예요. 이미 올라갔는데 개인철에 올릴 거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분이 신축일주, 무신일주도 좀 해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말고 다음번에 유튜브 촬영할 때 올려드릴게요. 이분이네요. 아주 저 정중하게 아주 말씀을 참 예쁘게 하셔서 제가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사일주, 신묘일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일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